나이든 남녀는 젊은 애들 연애 같은 밀고 당기기가 안 통한다는 거 몰라? 사람은 늙으면 필요하지. 특히 늙은 남자는 노후 소리 한 번만 해도 가버린단 말이야. 이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 줄 알아? 첫 번째 여자도 두 번째 여자도 아닌 세 번째 여자라고. 어머니도 마누라도 아닌 의심스럽고 불안하게 짝이 없는 수상한 여자들. 숫자는 점점 불어나는데 여전히 이름도 자리도 없는. 세 번째 여자 지연이 이남이. 성애는 터미널 같은 장소를 좋아했대. 거기서는 일상이 여행 가방 정도로 축소되고 설레는데 초조하고 들뜬 웅성거림이 북소리처럼 심장의 고동을 부추긴다. 북적거리는 인파와 미지근한 목욕물에 잠긴 것처럼 안온한 익명성, 출발을 알리는 안내방송마다 순식간에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다른 장소, 다른 생에 대한 환상. 정에는 그런 대기소들이 은밀한 은신처의 느낌으로 기억되곤 했다. 자주 들르게 되는 버스 정류장을 비롯하여 제대로 된 여행 냄새가 나는 기차역 대합실, 혹은 언제 가봐도 바람기 거센 공항들. 그중 가장 마음이 끌리는 곳은 호텔 로비였다. 패셔너블한 향수 냄새가 떠도는 천장 높은 홀을 가로지른다거나 구석에 앉아 멍청이 사람 구경만 하고 있어도 기분 전환이 충분히 되었대. 어릴 땐 기차역 부근에서 살았어요. 가게들이 쭉 잇따라 있는 시장통이었는데 우리 지방에 놀러온 사람들이 차 시간이 남으면 어슬렁거리다 건어물 따위를 기념으로 사가곤 하는 거리였어요. 아버지는 동네 물이 험하다며 대문 밖에도 못 나가게 하셨지요. 버스보다는 기차를 더 많이 이용할 때여서 우리 읍내에 오는 거라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꼭 역을 통과하게 마련이니까 반드시 집 앞을 지나가는 셈이었으니까 나는 하루 종일 창가에 붙어 바깥을 내다보곤 했어요. 정해는 터미널이나 로비에 오면 오랫동안 헤매다가 제 계절을 찾아낸 철새처럼 편안해지는 까닭을 설명해 보려고 했었대. 정혜는 말을 잘하는 편이 못 되었대. 중년의 고비를 넘기면서 나아지긴 했으나 젊어서는 더듬거린다는 평도 들었대. 단어를 찾아 한참을 머뭇거리다 틈이 벌어질세라 성급하게 꼬리를 잇는 식으로 말했대. 그런데도 그는 깝깝하다거나 초조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대. 휴가라면 호텔 로비에서 낯선 여자와 밤새도록 노닥거리는 게 당연하다는 양 고리부들 의자에 한번 몸을 부려놓고는 내내 꼼짝도 하지 않았대.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가 그래서인지 통통한 편이었고 키는 중간 정도 평범한 인상이지만 부리부리한 눈이 돋보였대. 우연히 주운 남자치곤 괜찮은 편이지? 정혜는 몰래 그를 관찰하고 있었대. 자기 또래로 보였으나 아직도 허리부근이 날씬했대. 사이즈는 32인치 정도일까. 엉덩이도 올라붙은 편이었대. 탄탄하게 조인 엉덩이라야 회가 동한다는 게 같이 여행 온 팀장 김선주의 입버릇이었는데 실상은 벗겨보기 전엔 모를 노릇이었대. 여자들이 브레이저로 가슴 크기를 속이듯 바지 재단에 따라 엉덩이도 달라 보이는 것이다. 아무튼 그는 형편이 좋아 보였대. 주황과 초록을 주조로 알록달록하게 짠 셔츠는 미소니 상표일 게 분명했고 베이지색 면바지도 고급이었대. 시계는 불가리,
테이블에 놓인 선글라스에는 아르마니 로고가 선명했대. 일본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대. 나하고 취향이 비슷하군요. 나도 빈둥거리며 사람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한 곳에만 머무는 건 진력이 나던데. 그래서 별장보다 호텔을 이용하는 편을 좋아해 동남아 쪽을 자주 나오는 편이지요. 휴양도 하고 골프도 칠 겸. 그가 말을 받았다. 정혜는 만족스러워 몰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예기치 않게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 같았다. 더욱이 그 카드에는 눈부신 금박이 잔뜩 뿌려져 있는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로비에는 우렁우렁한 메아리들이 살아났다. 수영장에는 지난 밤 비트가 강한 음악을 틀어놓고 중국어 억양의 영어로 수다를 떨던 젊은이들, 분명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왔을 것이다. 그 젊은이도 물려가고 누가 혼자 남아 수영을 하는 모양이었다. 단속적인 물장구 소리가 들리고 물그림자가 대리석 벽면에 일렁거렸대. 왜소한 웨이터가 발을 질질 끌며 과일과 꽃으로 장식된 칵테일 한 잔을 쟁반에 받쳐 수영장 쪽으로 사라졌대. 천년을 살 사람처럼 그가 느리느리 땀을 훔쳤대. 정에는 조바심이 났대. 이 남자가 아니었더라면 자신도 혼자 수영장 부근이나 맴돌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것이다. 같이 방을 쓰는 김선주는 새벽까지만 비켜달라고 했었대. 그녀는 남자를 어떻게 룸으로 끌어들일까? 그러려면 뭔가 결정적인 말을 해야 할 텐데. 그냥 같이 잡시다 라고 말하면 되나? 안 돼. 이 남자는 같이 한잔하는 것 이상을 바라기엔 내가 너무 늙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연계를 찾고 있을 것이다. 되지도 않은 일에 기운을 빼진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다. 알코올 기운이 다시금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다. 순간 와그르르 빗소리가 몰려왔다. 머리 위에 늘어져 있던 야자수잎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후텁지근한 욕조에 찬물을 부은 것처럼 공기가 서늘하게 식어내렸다. 맨살이 드러난 목과 어깨에 냉기가 스쳤다. 반사적으로 정혜는 후두두 몸을 떨었다. 옆 의자에 놓아둔 카디건을 집으려고 했다. 동시에 그가 팔을 뻗어 카디건에 손을 얹었다. 두 사람의 손이 겹쳐졌다. 스콜이 내리네요. 그가 말했다. 스콜이네요. 그녀가 받았다. 시선이 얽혔다가 부러졌다. 정혜는 아래가 축축해져 테이블 밑에서 다리를 꼬았다가 눈치 채일세라 다시 다리를 풀었다. 빗줄기에 포위된 듯 소리가 멍멍하게 울리며 그림자가 더욱 길어졌다. 곧 야간 근무가 끝나는 모양으로 웨이터가 돌아다니며 탁자를 닦기 시작했대. 스콜이 그치면 새벽이 올 것이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언제 방으로 돌아가야 할까? 새벽에 돌아오라고 한 건 4시를 말하는 건가 5시를 말하는 건가? 졸려요? 올라가려고요? 들썩대는 정혜의 시선을 잡았죠. 뚫어져라 들여다보며 그가 다급하게 물었대. 어쩌면 그는 여태껏 정혜의 제안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입안이 바싹 말랐다. 글쎄 언제 돌아가야 적당할지. 새벽까지만 비켜달라고 했거든요. 정혜는 달고 다른 여자로 보이지 않으려고 우물그림을 과장했다. 천천히 음미하는 듯한 그의 시선이 얼굴에서 목으로 쇄골로 미끄러져 내려갔대. 눈길이 닿은 곳이 맨살에 소금이라도 뿌린 듯 따끔거렸대. 정혜는 자신의 외모가 나무 눈에 어떻게 비칠지 안다고 자신해 왔으나
새삼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세포들은 불에 올린 오징어처럼 오그라들었대. 그늘처럼 자리 잡은 눈가의 주름이 이 사람 눈에도 뜨였을까. 입꼬리에 쓴 표정 주름은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할 텐데. 그리고 턱의 흉터, 파운데이션을 아무리 짙게 칠해도 가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목, 만약 이 사람이 목에 입술을 댄다면 끈끈한 그의 시선이 한참이나 가슴팍에 머물러 있었대. 초조해졌대. 그 밑의 아랫배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 것이대. 탱크톱의 배 부분을 슬쩍 잡아당겼다가 놓았대. 그가 다 알겠다는 듯 실쭉 웃었대. 붉고 도톰한 입술이 벌어지고 침에 흠뻑 젖은 혀끝이 살짝 엿보였대. 거기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대. 현기증이 났대. 이대로 헤어지긴 섭섭한데 내 방에 가서 한 잔 더 하는 게 어때요? 발렌타인 좋은 게 한 병 있거든요. 어차피 날이 밝을 때까지는 어디서든 기다려야 하잖아요. 높은 다이빙대로 내몰린 기분이었대.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대. 머릿속이 하얗게 바래며 빗무리가 번쩍거렸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대. 그래 볼까요? 자기도 모르게 대꾸하다 움찔했대. 카운터에 서있던 웨이트가 부르는 줄 알고 다가왔대. 웨이터는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했대.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문했대. 커피 플리즈. 그가 무슨 뜻이냐는 듯 눈을 크게 떴대. 커피를 마시고 올라갈게요. 나는 정신을 좀 차려야 할 것 같군요. 정혜가 변명했대. 비는 내리기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레 그쳤대. 이젠 밤도 끝났대. 플로 램프의 주황빛이 레몬빛으로 바래고 그림자들도 한층 엷어졌대. 조리실 쪽에서는 아침을 준비하는 듯 부산하게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왔대. 그래서 김선주는 언제나 결말에만 관심을 가졌대. 그러나 해줄 이야기가 별로 없어 유감이었대. 그날 그의 방에서 돌아와 오후 내내 자고 일어나 보니 그는 벌써 체크아웃을 하고 떠나버린 것이대. 휴양지에서의 쿨한 매너란 그런 것이라고들 하지만 어쩐지 연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퇴짜를 맞은 것 같아 참담한 기분이었대. 괌에서 돌아온 후 내내 그의 전화를 기다렸다. 바다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던 투명한 바다, 야자수의 초록 그늘, 하얀 모래밭, 타는 듯 빨간 꽃으로 뒤덮인 불꽃나무, 퍼붓는 스코를 맞으면서도 큰 소리로 웃던 트럭 짐칸에 탄 흑인 아이들, 면세점이며 호텔 로비에 떠도는 오렌지와 녹차 향이 섞인 향수 냄새들, 그런 낙원을 찍은 그림 엽서의 한 풍물인 것처럼 그 남자는 정여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대. 그 남자가 진짜 부유하고 독신이라면 나라면 무슨 핑계든 만들어 작업 들어갈 거야.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죄에 찌질이 들이던데. 그런 남자라면 원나잇으로 끝내긴 아깝지. 김선조의 말대로 그의 명함을 받아두었으니 먼저 전화해 볼 수도 있었대. 그러나 정혜에게 필요한 것은 하룻밤 정사가 아닌 사랑이었으므로 그럴 수가 없었대. 정혜는 자신도 김선주처럼 거침없이 살 수 있었으면 하였대. 김선주는 세상 물정에 후원했대. 입심도 좋아 사무실에선 전무후무한 실적을 내고 있었대. 정혜가 하루 종일 미로상자에 갇힌 쥐처럼 끙끙거리며 한 끈도 엮어내지 못할 때 김선주는 느긋하게 수화기를 들고 농담 따먹기를 하듯 시시덕거리다가 쉽게 상담을 따내곤 했대. 신기했대.
정애의 경우엔 대부분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서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가 전화를 끊어버리곤 했던 것이다. 뚜뚜거리며 송곳처럼 귀를 후벼파는 기계음. 힘을 빼 힘을. 자기는 웃을 때도 이를 악물고 웃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때로 김선주는 팀장답게 정혜의 어깨를 툭툭 치며 충고하기도 하였다. 김선주라는 모범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정혜는 로얄 파이낸스라는 회사를 한 달도 못 다니고 그만두었을 것이다. 면접 볼 때 사원이 하면 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정혜는 반사적으로 해도 안 되었던 자기 인생의 짱돌들을 떠올렸고 여기는 내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로얄을 로열이라고 혀를 굴리며 말하는 부장의 과상스러운 허풍부터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흥민이 적성이니 하는 것은 정혜에겐 사치스러운 말이었다. 그럭저럭 반년을 지낸 지금도 부스에 앉으면 뒷목이 뻣뻣해지며 머리에선 쥐가 났다. 불현듯 눈꺼풀 밑이 파르르 떨리곤 하는 것도 다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다. 퇴근할 때면 그날 하루 매정하게 끊어졌던 통화들이 이명처럼 귀를 울리기도 하였다. 온종일 어깨 넓이의 칸막이에 갇혀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번번이 거절당하는 일, 두 마디도 하기 전에 전해져 오는 거부감이며 노골적인 귀찮다는 반응, 때로는 방해된다는 신경질이며 화풀이, 한가한 남자들의 음흉한 응수. 이 회사에선 저녁마다 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 붓는 육체적인 피로는 없었으나 퇴근할 때면 자존심이 홍수 맞은 흙담처럼 무너져 내리곤 했대. 상가 분양 사기에 걸려 남은 돈을 다 날리자 정혜는 탈진한 사람처럼 쓰러졌대. 그거 남았었는데 나이 많다고 여자라고 그만 나가라고 눈총을 받으면서도 버티고 버텨 받은 퇴직금이 겨우 고거 남았었는데 애가 끌었대. 실패의 경험은 사람을 분발시키는 게 아니라 움츠러들게 하고 마비시킨다. 한동안 정혜는 벌판에 외떨어진 사람처럼 살았대. 가끔 동네 약수터의 산악회에 끼어 가까운 산행을 다녀오는 거 말고는 거의 집을 나서지 않았대. 그 산악회는 까다로운 회원 규정이나 시시콜콜이 신상 정보를 캐려는 분위기가 없어 편했다. 거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불안에 떨리는 눈빛과 막막한 그늘을 품고 있었고 사람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고 비스듬히 엿보는 음지식물 같은 분위기가 있었대. 그 때문에 정혜는 자신이 그들과 어울리기엔 너무 젊은 게 아닌지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다. 그들은 미래라는 수간이 잘려나가 서서히 말라 죽을 운명에 처한 명퇴자들이었다. 할 일이 없으니 건강이라도 확실히 챙기겠다는 결의, 사회적인 쓸모에서 멀어질수록 삶에 집착하게 되는 아이러니의 실소가 나왔다. 아무리 낮에 햇볕을 쬐고 많이 걸어도 잠들기 어려운 밤은 있었대. 전전반측하는 그런 밤이면 자신의 인생에 별 흔적을 남기지 못한 결혼 생활이, 한땐 야심도 있었던 직장 생활이 지나친 몇몇 남자들이 눈앞을 스쳐가곤 했대. 갈림길에 대한 때늦은 후회, 인문계로 갈 게 아니라 전문 기술을 배웠더라면, 자연유산만 되지 않았더라면,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갔더라면, IMF만 오지 않았더라면, 호감을 보인 남자들과 재혼했었더라면, 퇴직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다시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성공해 보이겠다고 이를 악물어 썼대. 몇 번이고 돌아놓으면서 곱씹다 보면 지나간 일들 모두가 전생에 일어난 일인 듯 어렴풋하게 느꼈었대. 과거에 대한 실감이 희미하게 바래는 것에 비례하듯 미래 또한 막막하였다. 자신이 믿을 것은 깔고 앉은 집의 전세금밖에 없었고 그런 생각만 해도 몸이 마비될 정도로 삶이 두려웠다. 그런 밤이 여러 날 이어지면 정혜는 미친 듯 뛰어나가 직장을 구하곤 했다. 그러나 그녀 연배의 여자가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란 식당 종업원이나 청소, 설거지 같은 몸 고된 일밖에 없었고 억지로 파스 냄새가 폴폴 풍기는 고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서너 달도 못 채우고 그만두곤 했다. 하긴 부양할 식구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드문드문 일해도 밥은 먹을 수 있었대. 그녀는 꼬치 속의 애벌레처럼 웅크리고 살았대. 오전에는 약수터까지 걸어가 물을 떠오고 오후에는 TV 앞에서 그 물을 마시며 한숨 짓는 그런 일과였대. 진창에 빠져 서서히 가라앉는 중이었지만 몸을 빨아들이는 뻘혁에 익숙해서 감각은 마비되고 위험을 망각해가는 그런 나날이었대. 인생은 그렇게 흘러갔대. 어느 가을날 오후 모처럼 외출한 정혜는 보험 빌딩 로비에 있는 커피숍으로 갔대. 정통 시애틀 커피를 강조하는 그 가게는 메뉴가 다양했대. 두문불출했던 몇 년 사이에 가게의 실내 장식이며 배경음악의 톤이 달라졌고 커피의 종류도 엄청나게 불어나 있었대. 한참을 혼란스러워하다가 그냥 커피 주세요 라고 대답하고 나니 정혜는 자신이 세상 뒷공무니를 허겁지겁 쫓아가는 발을 질질 끄는 노파로 보이는 것 같아 풀이 죽었대. 홀에 등을 돌리고 거리를 향한 통유리창을 바라보며 앉았대. 얼핏 교복 같은 비즈니스 복장을 한 남녀들이 바쁘게 거리를 오갔대. 서두르는 차들의 경적 소리. 그냥 커피는 지독하게 썼대. 비가 많이 내린다는 시애틀에서는 굳은 날씨만큼이나 독한 카페인이 필요한 걸까. 갸우뚱거리는 정혜의 귀에 찢어질 듯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어왔대. 우리 엄마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니? 마흔이 훨 넘었다고. 그런 주제에 갑자기 바람이 들더니 자기가 처녀가 되는 것처럼 옷이나 화장품에 열을 올리고 종일 집이나 비우고 늦기 전에 자기 인생을 찾아야겠다는 등 헛소리나 하고 정말 철없는 엄마 때문에 딸인 내가 미친다니까? 얼핏 돌아보니 스물 중반은 되어 보였다. 마흔이라 그 여자의 뾰족한 하이힐 굽이 두피를 자근자근 밟고 가는 것 같았다. 그래, 마흔 살이 넘었지. 입안의 소리로 중얼거렸다. 정혜는 커피에 설탕을 넣을까 망설이던 자신의 손을 응시했다. 허공에서 떨고 있는 티스푼에는 반 가웃도 못 되는 설탕이 얹혀 있었다. 배부터 시작하여 가슴, 목, 입안까지 서늘한 물 같은 것이 서서히 차올라왔다. 늘 이랬지. 40년이 넘도록 재고 또 재고 따시고 또 따시고 몸살이고 겁내고 부들부들 떨고 마치 인생을 티스푼으로 되질하듯 살아왔어. 짱짱한 가을볕에 빨래의 물기가 증발되어 가듯 생각들이 하얗게 날아가고 한 가지 생각만 남아 머릿속을 자꾸 맴돌았다. 이게 인생이야? 고작 이런 게 사기 아니야? 와락 눈물이 솟구쳤다.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걸탄자 울기 시작했다. 시애틀에선 1년에 100일쯤 비가 내린대. 남편의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뒤미처 깨달은 것이지만 남편이 공부하러 간 곳이 바로 시애틀이었다. 해를 자주 못 봐서 그런지 사람이 더 우울해지고 더 처지는 것 같아. 기온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닌데도 많이 추워. 그렇게 이어진 춥다 외롭다는 말들, 그러다 지쳤다는 말이 날아들고 결국 이혼하자는 요구. 정혜는 그 편지를 받으면 신혼초가 떠올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허니문 베이비를 가진 고달팠던 신혼초. 직장을 그만둔 걸 후회하며 집에 갇혀 있었다. 왜 자신이 임신이라는 족쇄를 차고 이 낯선 집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지 납득되지 않았다. 매일 저녁 부엌창에 우두커니 서서 칼과 도마를 만지작거리며 높은 성에 감금된 공주처럼 한숨을 푹푹 쉬곤 했었다. 미칠 것처럼 갑갑했고 안타까웠다. 참된 인생은 창밖을 지나가고 있었다. 결국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서류상으로 고작 3년 만에 끝이 났다. 정혜는 끝내 미국으로 따라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언제나 뒷짐지고 구경만 해왔던 거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기만 기다리면서. 왜 울어요 아가씨? 난 아가씨 정도로만 젊어도 춤을 출 텐데. 세면대 앞 거울 속에서 시선이 마주친 어떤 여자가 말을 걸었다. 지독히도 늙은 여자였다. 정혜는 종이 타월로 눈가 주름을 꾹꾹 누르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가씨라뇨? 마흔이 넘었는 걸요? 그 여자는 살짝 윙크를 하더니 핸드백에서 빨간 립스틱을 꺼내 주름이 자글자글 잡힌 입술을 세심하게 칠하기 시작했다. 나도 마흔 무렵엔 늙었다고, 인생이 갑자기 끝났다고 비관했었다오. 마치 물을 움켜쥔 주먹처럼.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나이도 아니야. 마흔 살이라니? 내가 그렇게 젊었었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 어머, 그 정도로 나이 들어 보이시진 않는데? 정혜가 착하게 대꾸했다. 전시회에 다녀오는 모양 두툼한 카탈로그가 핸드백과 함께 세면대 끝에 놓여 있었고 한껏 멋을 부린 차림이었다. 허리가 날씬해 보이도록 벨트를 쥐어 바바리 코트를 입었으며 어깨에는 갈색 얼룩무늬 스카프를 걸쳤다. 꼼꼼한 화상에다 손톱까지 잘 손질하여 빨간 매니큐어를 칠했다. 순간 시간이 동을 한 듯 멍해졌다. 개화기의 신여성들, 자부심과 흐트러지지 않은 매무새로 목이 빳빳했던 여인들. 이제 내 나이 77이라우? 관절 때문에 이런데도 자주 못 다녀. 계단을 오르내리려면 벌벌 떨리니까. 중년이 되었을 땐 사람들이 날 늙었다고 왕따시키나 해서 속상하고 슬펐는데 이제 보니 그건 문제도 아니더라고. 마음은 굴뚝인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 게 더 큰 문제야. 꼭 끼는 상자에 들어앉은 것처럼 갑갑해. 이제 와서 되돌아보면 제일 후회되는 게 망설이다가 그냥 흘려보낸 일들이야. 그 여자는 꿈속처럼 느릿느릿 말하다가 끝도 맺지 않고 화장실에서 나가버렸대. 또각 끌리는 구두굽 소리가 북소리처럼 오래오래 정혜의 가슴을 두드렸대. 회사에서 정혜가 쓰는 컴퓨터의 초기 화면엔 남미 혁명가의 캐리커처가 떠있었대. 물론 정혜보다 앞서 그 자리에서 텔레마케팅을 했던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이라는 록그룹 팬이었다는 어떤 처녀가 남기고 간 흔적이었다. 베레모를 쓴 혁명가는
계시라도 보내는 양 정혜를 똑바로 응시했고 그 연말 풍선에는 이상적인 것이야말로 현실적이다라는 경고가 적혀 있었대. 괌 여행을 다녀온 뒤로 정혜는 출근해서 컴퓨터를 켤 때마다 저 불타는 듯한 시선은 아마도 짙은 눈썹 때문에 오는 착각일 거라며 고개를 저었고 괌에서 만난 눈이 부리부리한 남자가 전화를 걸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리곤 피가 마르는 듯한 심정이 되었대. 그래, 꿈이라고 다 비현실인 건 아닐 텐데 이번엔 그냥 지나치지 않을 작정이었는데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이인행입니다 라며 잠시 틈을 두었다. 정혜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끊어도 상관없다는 듯 놀라며 반색을 하자 그는 볼일이 있어 서울에 왔는데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고 싶지만 오늘은 약속이 있었어요. 정혜는 조급해지려는 마음을 지그시 누르며 교과서대로 응수했다. 김선수가 통화 내용을 눈치채고 빼지 말고 승낙하라는 입모양을 만들어 보였다. 빨리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인행은 일단 항복의 말을 했으나 그래도 금요일엔 업계 파티가 있어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렸대. 아무튼 그들은 금요일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합의하였대. 나이 든 남녀는 젊은 애들 연애 같은 밀고 당기기가 안 통한다는 거 몰라? 사람은 늙으면 필요하지. 특히 늙은 남자는 노후 소리 한 번만 해도 가버린단 말이야. 김선주는 아예 상담력을 자처하고 나서서 충고를 퍼부었다. 그래도 원나잇은 이제 그만할 거야. 왜? 수녀처럼 살게? 이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 줄 알아? 첫 번째 여자도 두 번째 여자도 아닌 세 번째 여자라고. 어머니도 마누라도 아닌 의심스럽고 불안하게 짝이 없는 수상한 여자들. 숫자는 점점 불어나는데 여전히 이름도 자리도 없는. 두 번의 결혼을 다 자진해서 깨고 나왔다는 김선주가 말했대. 그러나 정혜는 고개를 저었대. 난 결혼해야 하겠어. 그러면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겠지? 꿈 깨.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 적어도 수상해 보이지는 않겠지. 미래가 막막하지도 않을 거고. 에구,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기만 하다면야. 아니야,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게 미리 체념하고 몸을 사리니까 문제야. 전에 팀장님이 나한테 한 금영인가 하는 친구 얘기를 했었잖아. 건너 건너서 하는 사람인데 땅칸 세방에 살면서도 골프를 치러 다녀서 다들 미쳤다는 소리를 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골프장에서 돈 많은 남자 만나 결혼했다며? 세상엔 그런 일도 있지. 나도 이판사판이야. 단단히 결심한 모양이네. 용감해 보여 좋긴 하다만. 용감한 게 아니라 겁이 많아서 그러는 거겠지. 겁나니까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리는 거야. 맨땅에 헤딩하려는 게 아니라면 약간의 투자는 필요했대. 예금한 돈을 찾고 모자라는 건 카드로 긁었대. 시내 백화점들을 태풍처럼 휩쓸고 다니며 자신의 용모를 돋보이게 해줄 옷과 액세서리, 핸드백이며 구두 등을 갖추었대. 그래도 부족했대. 고심 끝에 유명 탤런트의 전속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모 선생의 미용 연구실에 가서 피부 마사지부터 머리 손질까지 토털 케어를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예약을 비집고 끼어드느라 김선수가 가진 모든 연주를 다 동원해야만 했대. 은색을 바탕으로 다홍 보라 등 파스텔 톤의 색감이 어우러진 그 미용실은
화려하면서도 기품이 있었다. 노방 실크로 만든 양귀비 꽃이 사람 얼굴보다 큰 다발로 곳곳에 장식되어 거울에 비친 고객의 피부를 한층 환해 보이게 해주었다. 비로소 제대로 찾아온 느낌이었다. 호텔 로비에서 희미하게 맡을 수 있었던 열대 과일의 녹차향이 섞인 것 같은 냄새가 여기서는 진하게 떠돌았다. 한껏 심호흡을 하며 정에는 확신을 가지려고 했었다. 인생을 놓치지 않으리라. 평범한 카드에 금박을 뿌려 화려하게 변신시키듯 이곳에선 자신의 외모를 눈부시게 치장해 줄 것이다. 미인 되는 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는 뒤편에서 선생이 불쑥 나타나 거울 속의 정혜와 눈길을 맞추며 한마디 던졌대. 길 가던 남자들을 일제히 뒤돌아보게 만든다. 그 정도의 기준을 두면 쉽지요. 애인에게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어야지요. 그러려면 그냥 예쁜 것만으로는 이제 안 통해요. 부티가 필요하지요. 그는 비밀 전수자들처럼 눈을 찡긋거리다 사라졌다. 윙윙거리는 헤어드라이어의 소음 때문에 그가 뷰티라고 했는지 부티라고 했는지 아리송했으나 일단 새겨두기로 했다. 그가 화장을 맡았다는 탤런트는 남자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고 있었으니까. 이 인행은 한국의 중년 남자들이 사귈 때 흔히 그러는 것처럼 남편처럼 굴지 않아 좋았다. 약간 삼가는 듯한 젠틀한 면모를 보여 괌에서 받은 국제적인 인상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는 정혜의 외모에 만족하는 듯 했다. 그녀가 입은 옷의 가격을 일일이 따져보는 것처럼 한참을 뜯어보더니 안목이 있군. 진품을 못 살 바에야 바로 그 아래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낫지 라며 혼잣말을 했다. 그들은 호텔 내 구운 마늘이 유명하다는 프랑스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스카이 라운지로 올라가 다이커리를 주문했다. 괌을 기억하는 의미로 열대 과일과 꽃으로 장식된 글라스를 가볍게 부딪히며 그가 윙크했다. 부리부리한 눈 속에 도깨비 불 같은 것이 춤추었대. 저 여기다 룸도 주문할까? 정혜는 깜짝 놀랐대. 여기 묵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흠칫 그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스쳐갔대. 먼저 부정하는 손짓이 나오고 한참 지났어야 말이 뒤따랐대. 아니 그게 사실은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건 업자들 모임이 여기 볼룸에서 열리니까 시간을 절약할 겸 그런 거고. 난 서울에 집이 있는데 뭐하러 여기서 묵어? 그러고 보니 이 인행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하나도 없었대. 그럼 여기서 잘 게 아니라 인행 씨 집으로 가죠? 정혜가 제안했다. 그는 한참 동안 주저하는 기색이었다. 재개발을 기대하고 사둔 집이라 너무 허름한데 정혜 씨가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난 가진 게 별로 없는 놈이야. 원래 살던 아파트랑 재산은 갈라쓰면서 그 사람이 다 가져갔거든. 애놈들 때문에. 지금 내게 남은 거라곤 그 집하고 장사 미천밖에 없어. 유창하던 그가 말을 더듬었다. 대체 일본에선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일종의 수출업이라고 할까?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어차피 계속 사귀려면 정혜 씨도 알아야 하겠지? 명품 모조를 가져다 일본으로 넘기는 거야. 괜찮은 사업이지. 중국이나 동남아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한국 사람 물건 만드는 솜씨는 못 따라오거든. 일본에선 짝퉁 중에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A급으로 친다고. 값도 제일 비싸고. 어머, 그러다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범죄잖아요.
다들 짝퉁인 줄 알고 사는데 왜 범죄야? 설령 사기가 된다고 해도 뭐가 나빠? 물건도 진품과 다름없겠다. 사람들은 그걸 갖고 싶어서 몸살을 하는걸. 갖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는데, 물론 잠시겠지만. 그의 둘레에서 떠돌고 있던 황금빛 후광이 스러졌다. 정혜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생각한 뒤 마음을 고쳐먹었다. 끈질기게 그를 졸랐다.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딱한 번만이야. 후회해도 하는 수 없어. 예상과 달리 그의 집은 시외곽이 아니었다. 도심과 멀지 않은 버스 종점의 산날망, 낡은 집들이 빼곡히 모인 초목보다는 바위가 바위보다는 시멘트 포장을 더 많이 두르고 있는 황량한 야산 밑 동네. 1970년대 영화 세트로나 쓰임직한 구멍가게 앞에서 택시를 내렸대. 밤늦은 시각이어서 뿌옇게 먼지가 낀 몇몇 가게의 유리문들은 불이 다 꺼져 있었대. 여기서부터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고. 외등조차 드문드문한 골목길은 어두워서 더 비좁고 구불거리는 듯 했대. 혼자서는 못 찾아올 것 같아요. 정혜가 숨을 몰아쉬며 한마디 던졌으나 그는 불통에서 대꾸가 없었대. 복잡한 골목길을 빠져나갔대. 쓰레기와 오물 냄새가 진동을 했대. 정혜는 새 구두를 더럽힐까봐 골똘히 땅만 내려다보며 그랬대. 그가 발을 멈춘 곳은 무너질 듯 허리가 불룩한 시멘트 블록담 앞이었대. 녹슨 대문이 있었대. 담 안쪽으로는 멋대로 자란 측백나무들이 빽빽하게 둘러서 있어 집 지붕조차 보이지 않았다. 대문 옆 전신주에 매달린 가로등 빛이 그들의 발밑에 둥그런 빛의 우물을 그렸다. 초인종을 눌렀으나 안에서 기척이 없었다. 집도 지킬 겸 누님이 여기 와서 살고 계셔. 오밤중에 어딜 가셨나? 집은 깜깜하게 해놓고 대답이 없네. 그가 중얼중얼 대문을 흔들었대. 철컹거리는 쇳소리가 메아리를 달고 골목 저편으로 굴러갔대. 어디선지 개가 짖기 시작했대. 결국 열쇠로 대문을 열었대. 들어서자 짙은 수목의 향기가 확 끼쳐왔대. 발부리에 뭔가가 툭 걸렸대. 내려다보니 희끄무레한 옷감 뭉치가 쇠붙이와 함께 있었대. 대문 앞 맨땅에 둥그렇게 그려진 허연 금이 언뜻 보였대. 어머, 이게 뭐예요? 쉿, 조용히 해. 원을 밟으면 안 돼. 금이 지워지면 누님이 화낼 거야. 소란 피우지 말고 날 따라와요. 땅은 꽤 되는데 집은 곧 무너지게 생겼지. 하지만 어차피 우리야 일본에서 살게 될 테니 상관없잖아. 돌연 그가 발음한 우리라는 단어가 귀에 쏙 들어와 가슴을 두드렸대. 정혜는 불평을 멈추고 다시금 심호흡을 했대. 밤하늘에는 별이 몇개떠 있었대. 그들은 어두운 뜰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갔대. 캄캄했대. 오래 비운 집처럼 먼지와 곰팡내가 진동하고 있었대. 그는 익숙한 듯 정혜의 손을 잡아 어떤 방으로 이끌었대. 더블 베드가 방안 가득 차 발디딜 틈도 없었대. 이상하네. 아무래도 정전인가 봐. 스위치를 몇번 딸깍거리더니 어둠 속에서 그가 갑자기 서두르기 시작했대. 진한 키스를 퍼부으며 성급하게 옷을 벗겼대. 정혜는 그가 하는 대로 몸을 내맡긴 채 머릿속에서 네온사인처럼 깜빡거리는 우리라는 말을 응시했대. 서서히 안도감이 찾아왔대. 정혜는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숨을 삼켰대. 그들은 알몸이 되어 침대에 누웠대. 그가 전의를 끝내고 몸속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창 너머에서 불빛이 들어왔대.
서치라이트처럼 집중된 탐색하는 불빛이었대. 그가 놀라 동작을 멈추고 숨을 죽였대. 그녀도 따라 굳어버렸대. 뭐죠? 숨이 막히는 듯해 속닥거렸대. 쉿, 누님이야. 뭘 찾고 있나 봐. 손전등 빛이었대. 불빛은 한참이나 창 너머에서 일렁거리며 들어와 벽에 가까이 그림자를 만들어냈대. 그의 머리통이 기괴하게 늘어나 천장까지 닿았대. 영화 엘레펀트맨 머리통 같았대. 그의 잇따라 작은 새 그림자 같은 것이 나타나 겹쳐지면서 흔들렸대. 저건 또 뭐죠? 당신 손이잖아. 내 손은 여기 있는걸? 그럼 누님이 플래시 말고 또 뭘 손에 들고 있는 게지? 정말 미쳐. 못 말린다니까? 그가 투덜댔다. 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다. 그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기다렸다. 돌연 웃음이 나왔다. 그가 서둘러 입을 막았으나 쿡쿡거리는 소리를 아주 눌러버리지는 못했다. 왜 그래? 정해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조금 뒤 발소리가 나더니 불빛도 점차 졸아들고 사라졌다. 흥분이 식은 채로 대강 마무리를 하고 나자 사방의 정적이 새삼스럽게 의식되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바닥에 깔린 채 아득하게 다가오는 어떤 소리, 점차 가까웠다가 멀어지는 소리, 딱따닥 탕탕 리듬을 탄 북소리.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 그가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했다. 북소리가 계속되더니 이윽고 그 리듬에 맞춰 구성진 가락이 들려왔다. 어와 청춘 소년님 내 백발 보고 웃들 마소. 미미한 인생들인 거 어이 알아보리. 불료초 구하려고 보낸 후 소식조차 돈저러고 사고침대 저문 날 여산의 황초뿐이로다. 귀불기로군. 그가 다시 하품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라고요? 저 판소리 제목이 귀불귀라고.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이래. 누님이 제일 많이 부르는 판소리야. 누님은 젊어서 소박을 맞은 뒤로 하는 일이라곤 먹고 자고 신들린 사람처럼 이상한 짓이나 하고 북치고 창 부르고 그래. 아마 고독해서 저렇게 되었을 거야.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글쎄 약간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 당신도 창하는 거 싫어? 귀신 나올 것 같아? 그 사람은 누님 창하는 소리부터가 소름 끼쳐서 못 살겠다고 하더니 나중엔 나하고 관련된 건 모조리 다 진절머리 난다 하더군. 아마 정리해고 당한 뒤로 더 그랬던 것 같아. 나도 때로는 누님이 힘들어. 그래서 자꾸 일본에 있으려고 하는지도 모르지. 당신도 일본에서 나랑 살면 어때? 그럼 누님은 상관없잖아. 아무리 저래도 누님인데 나 몰라라 한다면 사람도 아니잖아. 그는 중얼중얼 찌그리며 벗어놓은 양복이며 와이셔츠를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걸었대. 커퍼스 버튼이며 넥타이도 정성스럽게 챙겨 나이트 테이블에 올려놓았대. 그러고는 바로 잠들어 버렸대. 정혜는 잠들지 못하고 어둠을 노려보았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북소리는 쉬지 않고 들려왔대. 간간이 창하는 소리가 따르기도 했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릿느릿 아득했다. 딱딱 탕탕 손전등 빛이 일렁거리며 방 안으로 흘려들어온다. 귀괴한 형상으로 변하여 벽에 딱 붙어버린 정혜와 남자, 그 위로 신들린 노파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늘어나며 덮치고 스멀스멀 잠이 찾아와 눈꺼풀이 감기면 자꾸 그런 광경이 나타났다.
역전 거리에 살던 어린 시절 읍내에 서커스단이 들어왔다. 그들은 옛 우시장 자리에 천막을 쳤고 오후마다 본성통에서 퍼레이드를 벌였다. 울긋불긋한 깃발을 앞세우고 광대 옷을 입은 사람이 큰 북을 치며 앞장서면 몇몇 단원들이 화려하게 치장하고서 가전 재수를 뿌리며 뒤따라갔다. 종종 원숭이나 말, 개도 동행하였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괴물들이었는데 프레이드에는 끼지 않았다. 서커스 공연 천막 옆에는 세계 괴물전이라는 현수막이 붙은 작은 천막이 있었다. 그곳에는 온갖 괴물들이 다 모여있다는 소문이었다. 얼굴 없이 목만 길게 있는 처녀, 등이 달라붙은 난쟁이 형제, 피부가 축축 늘어져 주름진 옷처럼 몸을 감싸고 있다는 원자탄 귀신 등등. 서커스단의 출연은 썩은 연못처럼 가라앉아 있던 읍내를 떠들썩한 잔치판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이들은 신바람이 나서 프레이드 뒤를 쫓아다녔고 어른들은 소문을 물어나르느라 바빴다. 정에도 안달하였다. 괴물들 소문에 겁을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몇몇 날 동안 아버지를 졸랐으나 허락은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엄한 감시령으로 대문 밖 출입이 전보다 어려워졌다. 아버지는 서커스단은 범죄자들의 도피처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아이들을 유괴하여 식초만 먹여 뼈를 말랑말랑하게 만든 다음 고개를 식힌다고 했다.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우는 아이는 호랑이 밥으로 던져준다. 목이 긴 귀신이나 난쟁이 형제, 원자탄 귀신도 다 아이들을 납치해다 괴물로 만든 거라더라 등등. 밤마다 정에는 만주에서 마적두목 노릇을 했다는 서커스단 단장 꿈을 꾸었다. 일본군의 총에 맞아 애꾸가 된 그는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손짓했다. 내가 바로 네 아버지다. 이리 오느라 같이 가자꾸나. 정혜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고 그러다 보면 괴물들이 득실되는 천막 속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였다. 비명조차 나와주지 않는 가위 눌림에서 몸부림치다 깨어보면 불이 꺼져 깜깜한 방 안이었다. 창문으로 들어온 거리의 불빛으로 벽엔 괴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그것들은 꿈보다 더 흉흉한 모습으로 일그러지거나 하면서 다가왔다. 정혜는 다시 꿈에 빠진 것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어 식은땀을 흘리며 몸서리치곤 했다. 그런 꿈을 계속 꾸었지만 그래도 정혜는 창가에 붙어서서 퍼레이드 구경하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 다른 집 아이들은 팔짝팔짝 뛰며 그 뒤를 따라갔다. 꿈에서와 달리 햇빛 환한 거리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춤과 묘기는 신명나 보였다. 가슴의 고동을 점점 부추기는 큰 북의 울림, 트럼펫의 애절한 노래소리, 눈부시게 화려한 금박은박의 옷차림들, 그 주변을 안개처럼 감싸고 있는 아련한 모험의 냄새, 정에는 군침을 삼키며 뚫어지라 바라보기만 했을 뿐 끝내 대문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어린 시절의 행동은 평생 변주만 될 뿐 변하지는 않는다. 낮잠에서 깨어나 임신한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일으켜 부엌으로 가면 싱크대 앞 조각창 가득히 스쳐가는 해질녘의 거리 풍경, 바쁜 퇴근길의 사람들, 차들의 번쩍임, 저기에 인생이 있다며 쥐어보는 허전한 주먹, 언제나 끓고 있던 저녁밥의 꾸물룩한 냄새, 자유로울 남편을 기다리는 시계침 소리. 정혜는 땀이 흥건한 채로 선잠에서 깨어났다.
깜빡 잠들었던 모양이었대. 그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대. 싸늘한 청회색 새벽빛이 들어와 그의 짙은 눈썹 위에 머물러 있었대. 그녀는 골똘하게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대. 청색시대 그림자처럼 파랗게 질려버린 얼굴, 금색 후광 같은 것은 사라지고 비로소 짙은 그림자가 보였대. 정혜는 그 음영을 따라 살짝살짝 윤곽을 짚어보았대. 이 남자를 만난 건 단순히 즐기려는 게 아니었대. 나 그만 집에 갈래요. 그러나 그는 깨어나지 않았대. 살그머니 침대에서 빠져나와 더듬더듬 옷을 찾아 입었대. 마른 옷감과 피부 사이에 싸늘한 냉기가 끼어들어 몸살이 쳐졌대. 너른 마당에는 잡풀이 잔뜩 우거졌고 집은 1970년대 문화주택이라 불렀음직한 형태였대. 대문 옆에는 둥근 원이 그려져 있고 그 속에는 옷가지와 녹슨 시칼이 있었대. 어젯밤 발부리에 걸린 게 그것이었대. 정혜는 고독에 갇혀 실성한 노파를 떠올려 보았대. 무수한 갈림길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불면의 밤들, 때늦은 후회와 돌아갈 수 없음의 막막함, 하야트에서 산동네까지. 하지만 이 남자와 즐기기만 하려던 건 아니었지. 헛웃음을 참고 입안에 소리로 중을 그렸대. 머리 한 귀퉁이에선 우리라는 네온사인이 꺼지지 않고 깜빡거렸대. 잿빛 새벽이 골목 끝에서 기어오고 있었대. 말도 안 돼.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결혼한다고? 김선주가 비명 지르듯 말했대. 부러워서 나오는 오버액션일지도 몰랐대. 안 될 것도 없어. 젊었을 때도 두 달승도 만나곤 결혼했는 걸 뭐. 대답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대. 첫 결혼을 할 때 두 달 정도 사귀었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순수하게 데이트만 한 건 다섯 번이었대.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느니 예단을 상의하느니 예복을 맞추느니 하는 용건을 가지고서야 만났다. 그때 그녀는 고르며 망설이기만 하다가 한참 지난 나이였고 그땐 무엇에서 지났다고 초조했던 걸까. 더는 안 되겠다고 눈 질끈 감고 집에서 탈출하겠다는 일념으로 프라이팬이 뜨겁다고 불에 뛰어든 기억이었대. 결혼을 서둘렀던 것이다. 아마 그 사람이 아니어도 했을 것이다. 남편도 정혜가 아니어도 좋았을 것이다. 결혼을 결정하고 느꼈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허니문 베이비를 임신하고 고령인 탓에 중독증을 보이게 되어 집에 들어앉게 되자 갇힌 기분으로 빠져들었대. 포로였대. 태어나 처음으로 몸에 갇힌 자신을 느꼈대. 그러나 그땐 그게 몸이 아니고 결혼이라는 감옥에 갇힌 거라고 생각했대. 안타까웠대. 창에 달라붙어 밖을 내다보며 나가야 할 텐데 라고 중얼대며 초조했대. 저기 서커스가 지나가는데 참다운 인생이 저기 있는데 나는 여기 서서 구경만 하고 있다니. 주먹을 쥐고 발을 굴렸대. 그래, 자기 말도 일리가 있어. 나이든 남녀가 꿈을 그려보았자 뭐가 더 생기겠어? 이 사람이다 싶으면 그냥 해치우는 게 수지. 일 없이 세월 간다고 생각하면 억울하지. 어제는 우리 할머니가 90 노인네인데 갑자기 멀쩡한 얼굴을 하고 그러더라. 언제 내가 이렇게 늙어버린 거지? 얼마나 웃었는지. 그나저나 살림은 어쩌기로 했어? 도쿄에서 살 테니까 다 정리하고 몸만 오면 된대. 내가 준비할 건 여권밖에 없대.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일본에서 살고 있는 집이 아주 좁은가 봐. 정혜는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대.
로얄 파이낸스를 그만둘 수 있어 정말 기뻤다. 퇴근 무렵 귀를 울리는 이명도 미로 상사 같은 부스도 이젠 안녕이었다. 또 다른 막막한 여자가 와서 혁명가의 말을 곱씹게 될 것이다. 이상적인 것이야말로 현실적인가 하고 살림을 정리하고 집을 내놓았다. 집은 바로 나갔다. 그녀는 그 돈을 챙겨 일본에서 둘이 살 집을 구하도록 그에게 주었다. 출발에 임박하여 그는 비행기 시각은 15일 12시인데 누님 때문에 볼 일이 생겨 한 이틀 정도 지방에 갔다 오겠다고 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무래도 당일에 공항에서 만나서 가는 게 좋겠어. 정해도 출국 전에 부모님 산소에 한번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정해는 약속 시간보다 약간 이르게 공항에 도착했다. 역시 공항은 혼잡하고 바람이 거칠었다. 8번 게이트 앞 대기석에다 간략하게 꾸민 이민 가방과 기내백을 내려놓고 기다리기 시작했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나타나 게이트로 뭉텅뭉텅 빨려 들어갔대. 어디선지 브라스밴드 소리가 들려왔대. 귀빈이 나타난 걸까. 정혜는 벌떡 일어나 두리번거렸대. 노란 갑사 한복을 입은 처녀가 팻말을 들고 지나갔다. 아름다운 땅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팻말에는 한국어와 한자로 그렇게 써 있었다. 그 뒤로 중국인 여행객으로 보이는 늙은 남녀 한 무리가 줄줄이 따라갔다. 간혹 꽃다발을 안한 사람도 있었다. 눈길로 그 행렬을 끝까지 쫓아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의 파도에 가려져 놓치고 말았다. 끊임없이 밀려와 부서지는 파도, 파도의 끝자락엔 하얀 물음표가 달려있다. 점점 엉덩이가 아파왔다. 정혜는 당황하여 시계만 뚫어져라 보았다. 빨간 숫자가 12로 바뀌면서 경고등처럼 재빠르게 깜빡거렸다. 나리타행 비행기가 출발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